채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2일 날 자, 앞에 보이는 그 인천 대교 주탑입니다. 저 앞쪽에. 그래갖고 이쪽으로 한 바퀴 쭉 둘러보면요. 저쪽이 그 구우베터 쪽. 구우베터 쪽으로 해서 이쪽 중구 하늘도시입니다. 이쪽으로 쭉 해서 한 바퀴 다시 돌면 바로 저쪽이 이제 그 인천 대교 건너와가지고 그 영종도 가는 길이죠. 이제 다시 건너오면 오늘 여기서 숭어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힐링도 좀 하고 해서 컨디션 조절해갖고 이따 오후에 숭어 좀 오늘 좀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먹방도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 편하네. 이야, 미치긴다, 쟤는. 우와, 진짜 기 좋아. 이야. 잠안 오는 애들 고기다가 해서 재우면 되겠어요. 같이 자는 거야. 부적이 좋다. 개구장이 같아.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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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 구독, 좋아요. 3월 22일 자, 인천 대교 부근 왔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리. 야, 이거 궁중 음식입니다. 오리. 요. 일단 오리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드세요. 자, 형님 먼저, 아우아 먼저 하듯이. 자, 여러분 먼저 아, 드세요. 안 뜨거우니까 드셔요. 그냥 크게 벌려가지고. 오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 오리가 그냥 댕글댕글하네요. 여러분, 크게 벌린다고 흉보면 안 돼요.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오, 딱 접어서. 자, 오리고기 먹다가, 자, 요번에는 삼겹살입니다. 이야, 삼겹살이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자, 일단 불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불 좀 줄이고 끌게요. 불을 끄고. 벌집 삼겹살. 벌이 금방 도망갔죠? 자, 벌집. 자, 요거를, 벌집을 싸가지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벌집 삼겹살입니다. 야, 자, 이게 들어갈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리 훈제하고 삼겹살하고, 자, 지금 볶음밥 만들고 있습니다. 볶음밥. 야, 밥을 먹어야지 힘을 써야 뭐 숭어를 잡죠. 자, 볶음밥 만들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역시 라면을 먹고 그 라면 국물에 밥을 그 말아 먹듯이 이 고기 먹고도 마지막에 볶음밥이 최고죠.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먹방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짱짱짱! 구독, 좋아요! 다음 걸려요, 순간적으로. 해줘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참 좋아요. 자, 이사님도 워밍업 한번 하세요. 이게 그, 이제 나이가 50이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벌써 일어나지 말고, 일어날 때, 이제, 잠 걸리면은 오래 가잖아요. 아, 워밍업 해줘. 찍으셨어? 자, 아이 지금. 으이씨. 자, 워밍업을 또 해야지. 시작. 워밍업 되고. 자, 오늘. 자, 잠시. 자, 오늘 예상을 몇 마리 하십니까? 자, 오늘 그 크게 잡지 마세요. 물때를 보니까요. 네. 두 마리 하겠습니다. 아, 두 마리. 이거 찍힌 거예요? 네, 두 마리. 네, 맞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오늘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이 정도. 예, 꼭 네? 성공하세요. 네. 네. 자,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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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잘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인천 영종도의 밤 풍경입니다. 멋있지요? 오늘 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잡으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물치기에 새우 잡았습니다. 자, 오늘 3월 22일 날, 자, 새우, 야, 심심한 새우를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새우 잡은 거 보셨습니까? 물치기에. 야, 역시 끈기와 노력을 하니까 새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